안녕하세요. 바른자세 송영민입니다. 우리가 무릎이 아플 때 허벅지 근육을 단련하면서 무릎 강화 운동을 하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근력 운동을 하려고 봤더니 무릎 관절이 뻣뻣하고 잘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일단 무릎에 통증이 있으면 무릎 주변 조직이 긴장이 되고 허벅지 근육이 긴장되면서 움직임이 부드럽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이렇게 무릎 상태가 너무 오랫동안 만성 통증을 가지고 있어서 무릎을 움직이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무릎 관절을 부드럽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무릎 마사지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가지 동작이 있는데요. 의자에 앉아서 편안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의자에 앉아서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마사지는 다리를 살짝 펴신 다음에 의자 끝에 앉으세요. 이 상태에서 손을 컵 모양을 만드시고 허벅지랑 무릎 주변에 있는 근육과 관절 있죠? 이런 데를 두드려 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이제 마사지 할 거니까 준비해라. 마음의 준비해라. 이렇게 피부와 근육 안에 있는 고유 감각을 자극하는 두드리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허벅지 전체와 무릎 주변, 무릎 옆쪽, 뒤허벅지까지 네, 이렇게 1분 정도 두드려 주세요. 그러면 이 근육이 자다가 이제 일어난 거예요. 뭐지? 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려나 보다 하고서 이제 여기 이제 감각이 살아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드럽게 이제 따뜻하게 마사지를 해 주는 거예요. 손깍지를 끼고 손바닥 쪽으로 이렇게 압박을 줄 겁니다. 어디를? 허벅지 근육을 이런 식으로 잡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려주면서 압박과 함께 풀어주세요. 약간 이게 원을 그리듯이 자 부드럽게 허벅지 두꺼운 쪽에서 중간으로 가시고 우리의 목표는 무릎이니까 무릎 쪽으로 조금씩 이동하면서 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하나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사지사는 아니지만 주변에 이제 마사지사 분들하고도 많은 이제 스터디도 하고 공부를 하는데 마사지를 할 때 원칙 중에 하나는요. 한 번 붙인 손은 안 떼요. 위치를 옮겨가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가 또 뗐다가 또 이렇게 했다가 하면 이건 또 자극을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남이 했을 때는 몸이 약간 움찔움찔한 그런 느낌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마사지를 할 때는 한번 손을 붙였죠? 그럼 여기까지 가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접촉된 상태에서 부드럽게 이동을 하면 계속 닿고 있는 상태잖아요, 피부가. 그러니까 특별한 긴장 없이도 부드럽게 마사지를 받거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허벅지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느낌, 무릎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느낌으로 이런 무릎 옆쪽하고 이런 무릎 관절과 근육들은 정강이뼈 위쪽까지도 내려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같이 이렇게 주변을 부드럽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사지 체어 그 공 두 개가 이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지금. 그걸 내가 손으로 직접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압박을 한 번씩 주세요. 이렇게 해서 손바닥으로 꾹 모아주는 거예요. 수동적인 펌핑이죠. 수동적인 펌핑. 이렇게 꾹 눌러주고 중간으로 와서 또 꾹 눌러주고 또 아래로 내려가서 꾹 눌러주고 무릎 쪽도 한번 눌러주고 우리 정강이뼈는 경골과 비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 아래쪽도 그 두 뼈를 모아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눌러주세요. 지금 이렇게 위치를 옮겨갈 때도 압박을 하더라도 손을 뗐다 붙였다 안 하고 계속 연결된 상태에서 움직이죠. 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극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어줬으면 이제 따뜻해졌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조금 물리적으로 풀어볼 거예요. 팔꿈치 끝으로 우리 무릎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근육이 대퇴사두근이거든요. 그러면 대퇴사두근이 크게는 세 갈래로 내려가요. 가운데, 안쪽, 바깥쪽. 그러면 팔꿈치 끝으로 이렇게 일단 하기 편한 쪽부터 가까운 쪽부터 압박을 주고 이렇게 비벼주는 거예요. 이건 좀 아픈 테크닉이죠? 뭉쳐있는 근섬유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돌로 돌을 깨는 원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앞통점을 찾아서 그 부위에서 조금 더 머물러 주세요. 아픈 부위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운데 지점을 먼저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바깥쪽도 한번 해볼까요? 바깥쪽은 이렇게 내려가니까 바깥쪽에서부터 아프네요. 이렇게 아픈 부위를 중심으로 조금 머물러 주시다가 그 다음에 또 내려가요. 항상 다리에 힘을 빼고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무릎뼈 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엔 어디를 하면 되죠? 안쪽 하시면 되겠죠. 안쪽. 안쪽은 이렇게 내려가죠. 이렇게. 그러면 안쪽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팔꿈치가 너무 아프다. 그러면 손목 꺾어보세요. 도수 치료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뼈가 있어요. 새끼손가락 아래 여기 손목뼈 만져보시면 여기가 튀어나와 있어요. 여기가 도수 치료할 때 많이 쓰이는 뼈예요. 여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팔꿈치보다는 조금 안 아픈 건 아닌데 조금 부드러운 느낌 나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큰 틀에서 마사지를 했잖아요. 근데 이 주변도 해주면 좋아요. 그런데 이 무릎 주변 이 부분들은 무릎뼈를 통해서 힘줄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팔꿈치나 손목으로 하시기보다는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엄지손가락으로 풀어주세요. 우리 정강이뼈 가운데 있죠? 가운데까지 이렇게 내려가시면 됩니다. 안쪽도 있고요. 안쪽도 이렇게 가다가 무릎뼈를 통과해서 가운데 쪽으로 내려가시면 되겠죠? 바깥쪽도 있겠죠? 바깥쪽도 이렇게 내려가면 되겠죠? 자, 여기서 조금 스페셜 테크닉 하나 들어갈게요. 요즘에 또 무릎 좀 건조하고 하시잖아요. 겨울철이네. 자, 바디올이나 바디로션을 이렇게 무릎에 발라주세요. 이렇게 주변으로. 이렇게 발라주시고 엄지손가락으로 지압을 하겠습니다. 여기 가운데서부터 이렇게 눌러요. 눌러요. 누르는데 일단 무릎을 살짝 편 상태에서 시작을 할 겁니다. 엄지손가락으로 피부를 쓸어가면서 이 방향으로 쓸어가서 가운데까지 내려갈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정강이뼈 위쪽까지. 그런데 무릎을 편 이유가 있어요. 자, 이렇게 밀어주면서 무릎을 천천히 구부리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자, 무릎을 구부리면서 이렇게. 이거 10회. 셋. 넷. 열. 그 다음에 바깥쪽도 똑같아요. 바깥쪽도 바깥쪽에서 이렇게 쓸어 내려가는 거죠. 그럼 이런 식으로 하나. 무릎뼈 옆을 통해서 가운데로. 셋. 그 다음에 안쪽도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나. 둘. 열. 네, 이렇게 해주고 무릎 움직여보면 약간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나요. 자, 마지막이 중요하겠죠? 내가 마사지 시원하게 한참 받고 있는데 갑자기 끝났습니다 이러면 막 아쉽잖아요. 똑같아요. 여기 허벅지 근육도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마무리, 이제 끝났다라는 신호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다리를 그냥 가볍게 펴주신 다음에 허벅지를 손으로 잡고 네, 이렇게 털어주세요. 양손으로 하셔도 되고 한 손으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좀 움직여 주시고 네, 이제 이렇게 하고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막 무릎 움직여 보고 앉았다 일어났다 해보고 그러면 품 쪽은 확실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이건 그냥 우리가 마사지만 하고 일상생활로 복귀를 하면 지금 힘이 빠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에 대응하기는 어려워요. 긴장된 근육을 풀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반드시 근력 운동을 해야 돼요. 그 근력 운동의 효과를 높이고 당장 불편한 무릎을 편안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마사지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사지가 느낌은 참 좋아요. 하지만 너무 마사지에 의존하지 마시고 딱 필요한 순간에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력 운동과 관련돼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이 영상과 함께 같이 이어서 따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